코로나 한참 활성화됐을 때 쓰레기 양이 좀 줄다가 지금 쓰레기 양이 3배, 4배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쓰레기가 광주에서 도대체 하루에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가 좀 제일 궁금합니다. 예, 지금 매립장에 들어오고 있는 폐기 물량이 하루에 한 46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20%가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시설로 들어가고 있고 네. 한 80%가 지금 매립장으로 직매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루에 460톤이라고 하면 뭐 잘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나 되는 양이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라든지. 저희들이 그 시내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차가 5톤 정도 차량입니다. 일반 보시는 시민분들 보시는 차량이 거기에 한 92대가 저희 매립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인당 폐기물 발생량 이런 것은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결코 높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가 하나 그 빅데이터 자료를 봤더니 재활용 분리 배출에 있어서 광주시가 이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좀 낮은 걸로 나왔더라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거든요. 시도별 하루 생활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 분리 배출 비율이 굉장히 낮게 나타났어요. 광주가 10% 네. 지금 꼴찌로 나오고 있고요. 부산이 47.7%. 이거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이제 민간 처리 업체에서 한 재활용 한품이 아마 이 통계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경제성이 높다 보니까 민간 간의 거래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대부분 민간에 맡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경제성이 있어서 서로 거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일부는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공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데로 좀 높게 나오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2021년부터는 이게 민간에서 처리한 것도 지금 통계에 잡히도록 그렇게 지금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1년 다음에 통계 나올 때부터는 우리 시도 아마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보면은 그 분리시설 가서 보면은 참 굉장히 잘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하는데 숫자가 10%밖에 안 돼서 네. 도대체 다른 지역은 도대체 얼마나 잘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꼭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의 아파트가 잘하고 있다는 그 반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쓰레기를 잘 배출하는 것, 잘 분리 배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되게 중요하죠. 네. 그 부분은 그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분리 배출하고 그 재활용은 약간 같은 선상에 있으면서도 의미는 좀 다르다. 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분리수거라는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재활용을 위한 시작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재활용은 분리된 어떤 자원을 다시 사용하게 만든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기회를 창출한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분리배출이 잘 되게 된다면 앞서서 말씀하신 매립장에서의 어떤 쓰레기 증가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뭐 대기오염 감소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또 매립장의 어떤 그 수명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혜택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최근 들어서 그 분리수거가 재활용으로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네. 실제 있죠. 그 이유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리수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실제 분리수거화가 되지 않는다라든지 네. 또는 어떤 재질 자체가 분리수거화를 하더라도 재활용으로 연결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정책적으로라도 다 또는 기술적으로 다 개선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개선되어야 될 부분은 뭘까요? 요즘 그래도 뭐 캠페인도 많이 하고 그러긴 하던데. 일단 일회용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불편함을 많이 가중을 하죠. 네.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사실 감소하실 수 있는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그 여력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게 되게 저는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상당히 낮다고 생각을 하고 당장 우리가 뭐 아메리카노를 한 잔 마시더라도 네. 그게 그 텀블러를 가지고 마시면 우리가 그걸 다 설거지를 해야 되고 하지만 그 일회용으로 마시면 마시고 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이가 있어서 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
그 쓰레기 배출량이 세 번째예요. 3위예요. 미국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3위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부분들도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대처품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현실을 좀 엄정하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네요. 일단 플라스틱에 관해서는 배출량이 꽤 높다. 혹시 뭐 지역적으로도 나와 있는 뭐 데이터가 있나요? 지역적으로까지는 그 부분은 이제 저 내용 자체는 확인은 되는데 네. 그 부분은 그 통계청 통계 데이터를 좀 봐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고요. 이제 지금 오늘 논의할 내용의 상당 부분은 바로 요 대목인 것 같은데 정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이제 그 생활 쓰레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더 이상 묻을 곳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950만 톤을 버릴 수 있는 매립장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사용한 것이 한 45% 사용을 했고 아직도 네. 55%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이 가동이 된다라고 하면 68년까지 그다음에 가동이 설령되지 않는다라도 42년까지는 매립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여기서 또 지금 헷갈리는 게 지금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많다. 예. 많다기보다는 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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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느 정도죠, 그게? 지금 이제 아까 어디에 있는 거 지금 양과동 말씀하는 예. 건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언론에 나왔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 저희들이 이제 매립장 같은 경우 단계별로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적인 문제도 있는 거고 시설에 한꺼번에 해보면 시설이 한 노후화된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게 일반적인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3단계로 나눠서 지금 매립장을 조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 게 2-1단계가 당초에 저희들이 2026년까지 네. 저희들이 쓸 수 있을 거로 네.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이 이제 저희들이 일시 좀 중단이 되면서 자 가연성 예. 폐기물 연료화 시설 예. 뭐죠 그게? 지금 그 우리 그 봉투에 들어온 폐기물 중에는 상당량이 가연성이 있습니다. 그게 태울 수 있는 그런 네. 폐기물이 들어있는데요. 그 폐기물을 선별을 해서 연료로 만드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SRF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SRF에. 네. 일반 시민들은 이제 SRF에 조금 더 익숙해져서 네. 이제 그거를 빼면은 그걸 제대로 잘 뽑아서 썼으면은 조금 더 갈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들이 1, 2, 3단계 지금 확보에 대한 1, 2, 3단계 전체를 보면 저희들이 이제 그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이 없더라도 42년까지 쓸 수 있고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이 있다라고 하면 68년까지 쓸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단계가 그 26년까지 쓸 수 있던 것이 이제 22년 올 연말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한 4년 정도 줄어든 거 아니냐 그래서 네. 더 이상 매립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네. 네. 그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요. 이제 저도 제가 이제 봤던 부분이랑 또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제 3단계로 나뉘어져 있고 지금 포화 상태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건 네. 2-1단계까지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2-2단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부터 이제 나주 SRF 발전 시설이 지금 이제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좀 뭐 숨통이 트였겠죠. 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이 가동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매립장 수명이 지금 대폭 늘어난 거죠. 아까 68년까지 지금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저희들이 매립장을 조기에 좀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거고 또 재활용률도 높아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어떤 폐기물 정책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소각시설 건립 오늘 이제 주제가 사실은 이제 소각시설 설립의 어떤 뭐 불가피성이랄까요?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있을 텐데 그건 피할 수 없는 거라고 보이는데 그건 맞는 거죠? 이제 소각장은 이제 그 다른 어떤 시설보다도 감량률이 가장 낮는 그런 시설입니다. 소각을 해서 보통 한 제로 남는 게 한 20에서 한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매립량이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매립장을 확보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매립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매립장을 추가 확보로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 소각장의 어떤 중요성을 이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이 소각장은 열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에너지 뭐 자립화라는 문제라든가 탄소 중립 이런 문제까지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탄소 중립 이야기 나왔으니까 오 시장님께서도 네. 뭐 덧붙일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매립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소각장에서 이제 소각을 하게 되면은 타는 소각도 있고 네. 타지만서도 남는 소각물들이 또 있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은 일정 어떤 내용들은 환경부의 기준에 따라서 뭐 지정 폐기물로 해가지고 매립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립지는 있을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이해를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소각장에서 그 여열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소각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많은 어떤 열을 가지고 태운다라는 관점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열을 가지고 물을 증기시켜서 뭐 엔진을 돌려서 전력을 생산한다라든지 그래서 그 열 자체에 뭐 급탕을 공급할 수도 있고 난방을 공급할 수도 있고 전력을 공급할 수도 있는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에너지의 어떤 절감을 유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소각장 자체가 운영비가 좀 많이 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어떤 활동들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 상부 소각장은 되게 입지적 위치에서 본다면 너무 좋았던 곳입니다. 좀 앞서서 조금 설치가 되어서 있었긴 하지만 그런 내용들에서 발생되어지는 환경적인 문제들은 기술이 계속 개발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엄격하게 통제 관리해 나가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지금 활용될 수 없다라는 게 좀 많이 안타깝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 상무소각장 주변에 있는 상무지구 뭐 현대건축,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현대보험이라든지 그런 그다음에 일부 아파트에도 뭐 급탕이나 난방이나 전력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혜택을 보았던 부분도 있었다. 네, 근본적인 거는 쓰레기. 줄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조금 두 분의 이야기를 더 듣는 것이 더 낫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도 이제 어제 그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4R이라고 해야 됩니까? 4R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4R.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4R. 네.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요. 이 폐기물 정책에서 최우선은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시뿐만 아니라 뭐 다른 다시도 똑같습니다. 일단 폐기물 발생되지 않는 정책에 저희들은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을 좀 자제한다거나 그 과태 포장을 좀 규제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일단 발생량을 최대한 줄이는 게 저희들의 최우선 목표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합니다. 폐기물이라는 것은 발생하기 때문에 이 폐기물을 발생한 폐기물을 어떻게 재이용하고 이용할 것이냐, 재활용하고 재이용할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재활용 시설을 좀 확충한다든가 그다음에 거점 수거 시설을 좀 설치를 한다거나 해서 가능한 재활용을 많이 하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매립하기 직전에 한 번 더 태워서 양을 좀 줄이는 이런 소각 이런 네 단계를 좀 거치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덧붙이자면 그 4R 중에서 뭐 리유스, 재사용, 뭐 재활용, 리사이클인데 리사이클이 제일 그 저한테는 친숙하거든요. 리사이클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도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리퓨즈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런 거 안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시다시피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지 않죠. 그냥 네. 무조건 나오지 않습니까? 쓰레기라는 게. 그게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형태일 텐데 살기 위해서 먹고 뭐 배설까지 한다면 그럼 모든 어떤 일련의 과정에서 쓰레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거절한다라는 쓰레기를 안 나오게 한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회나 경제의 어떤 그 시스템 자체를 조금 흔들 수 있는 부분의 문제가 아닐까. 만약에 그런 사회나 경제가 흔들어지게 됐을 때 나타나게 되는 고통이 우리가 이런 재활용이나 쓰레기를 하던 어떤 고통보다 더 크다면 그렇죠. 우리가 꼭 그렇게 따라갈 네. 필요가 있나라는 네, 생각도 네. 들죠. 그래서 사회 자체가 체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사회경제 체계 자체가 그런 형태로 자원을 순환하는 형태로 바뀌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자원순환이라는 부분이 죄송합니다. 자원순환이라는 부분이 하나의 어젠다가 된 것처럼 자원순환 사회가 우리가 접근해야 될 가장 큰 어떤 그 이유가 아닌가. 지금 네. 내가 아무래도 생각해봐도 그 내용 자체가 지금 과도기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좀 다양한 어떤 형태에서 정책과 기술들이 다 버무려지고 그를 통해서 좀 치열한 어떤 전략이 다 수립이 된다면 자원순환 사회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에너지 뭐 폐기물을 줄이면서 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리사이클에 대한 네. 어떤 철학적인 접근을 조금 주문을 해주신 듯 싶고요. 네. 국장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네. 이 폐기물 정책은 사실은 그 정책적인 것보다는 시민분들의 참여와 관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기보다는 장바구니를 좀 활용한다든지 뭐 템플러를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분리수거에 좀 더 관심을 갖는다든지 이러한 것만 해준다고 하면 사실 폐기물 정책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또 그런 그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